사실 뭐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는 137억 년입니다. 그리고 제 키는 400억 광년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이서경입니다. 사실은 이칼 세이건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제가 영향을 받았다. 가장 크게 노출을 제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은 순간은 이 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그게 꼭 그렇게 과학에 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과학에 관한 얘기로 풀어나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도 또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게 이제 미국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칼 세이건이 그 당시에 이 코스모스 책에도 나오지만 Pale Blue Dot라는 게 있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가끔 번역이 되는데, 사실 우주에 나가서 지구의 모습을 거꾸로 본다든지, 또 우리 문명을 우리가 먼 거리에서 본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 정말로 보이저가 태양계를 떠나는 과정 중에 정말 그 마지막 한번 뒤돌아보는 그 과정을 지구를 보게 하고 그 장면을 담아서 우리에게 정말로 인류는 무엇인가, 특히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는 이거는 그냥 과학자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사상가이고 철학자가 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생각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이 책은 복잡한 책이고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인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과학자가 쓴책 중에 아마 가장 과학적이지 않은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제목을 보면 얼핏 우주에 대해 얘기하는 책, 우주가 중심이 되는 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읽어보면 우주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우주를 매개체에 삼아서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삶이나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제시한 일종의 문명사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대하는 바와 같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제가 1984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천문학과에 입학을 바로 앞두고 1월에 우리 친척 어르신의 이제 할아버지였는데 그때 그분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연세에 굉장히 이제 깨신 분이셨는데 저를 보고 그래 그러면 천문학과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냐. 근데 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사람이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샀어요. 그리고 다 읽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절반쯤 읽고 책을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책이 전혀 아니고 첫째, 아마 그냥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책을 읽었더라면 재밌게 읽었을 텐데 워낙 그 당시부터 벌써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은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읽었는데 전혀 제 기대랑 다른 방향으로 책이 펼쳐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입고 책을 이제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학회에 나갔다가 이 책을 발견을 하고는 제가 사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코멘트를 썼는지 한두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중에 하나가 어쩌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제목에는 칼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라고 써 있는 첫 장에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칼 어 띵커 사유가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로스라는 거죠. 크로스오버. 한 군데 있는 사이언스를 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무슨 뭐 사상가라고 봐야 되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굉장히 중요하게 느낌표로 쓴 게 뭐냐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무신론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약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반 종교가인데 종교가 실제로 문명에게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보수적인 미국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흔치는 않았죠. 칼은 사이언티스트인데 당연히 과학자이지만 과학자보다는 저술가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얼마나 탁월한 과학자인지는 사실 제가 판단할 근거는 없어요. 근데 아마 과학자 중에 특히 제가 이제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에서 뭐 가장 탁월한 과학자 중에 하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술가로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책은 아주 훌륭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학자 그리고 특히 천문학자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하를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별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 자체를 공부하고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결국 우리가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이 우주 전체의 결정체다. 그러니까 마치 우주는 우주대로 존재하고 사람은 거기에 또 사람으로 따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연동돼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떻게 정의되고 움직이는가는 사실은 공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에너지 즉 이 방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이 방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원래 이 방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어떤 운명을 가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주와 분리된 존재로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우주의 산물로 존재를 하고 뭐 산물로 존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우주가 더 상위 개념이고 인류는 우주에 존재하는 먼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 정말로 광대하고 놀랄 만큼 무소리만치 대단하고 오묘한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체고 그리고 저는 그 우주의 최종 산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쩌면 우리가 얼만큼 또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연구는 대부분 이제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파악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천문학자로서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천문학자가 되기를 희망했었던 이제 학창 시절부터 그때 천문학자는 뭐였냐면은 하늘을 보며 그리고 우주를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였거든요. 제가 천문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얘기에 매료됐기 때문이었는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우주는 뭔지 나는 뭔지를 생각해 볼 겨를은 없더라고요. 그
그 겨를이 없었던 게 거의 한 50살이 될 때까지 그 겨를이 없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공부를 하면은 그거를 알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알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좀 잡지식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이제 겨를이 생기고 겨를이 생겼다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조금 그뭐 이해력이 생겼다고 할수 있을까? 뭐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게 다 뭐지? 궁극적인 질문이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저게 다 뭐지? 하늘에 떠다니는 게 저게 다 뭐지? 그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천체는 쟤네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이지만 사실은 창백한 푸른 점 비유처럼 우리가 우주를 보며 저게 다 어디에서 왔을까를 질문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나는 여기 왜 있지? 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천문학자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죽기 전에 이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우리 인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나는 뭐지? 우주에서 내 위치는 뭐지? 그럼 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도 제가 재밌게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을 제가 했냐면 지난 겨울에 우리 그룹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워크숍을 가서 거기서 낮 동안은 열심히 연구하고 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나왔던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요즘 20대 청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뭔가? 그게 20대 청년이었는지 아니면 군대에서 제대를 앞둔 분들이 하는 생각인지.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뭐지였대요.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는 참 특별하게 다가온 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아,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운데 나는 뭐지? 그랬단 말이죠, 이제.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떻게 정의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도대체 뭐지? 이게 지금 옛날에 고갱의 그림,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내 존재에 대한 이제 질문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만 이 일상에서부터 떨어져서 나를 1미터만이라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우리 모두가 다그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를 보고 누가 나이가 몇 살인가요? 혹은 키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는 137억 년입니다. 그리고 제 키는 지금부터 우주가 팽창해 온 규모가 대략 한 400억 광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 키는 400억 광년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많은 이제 과학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은 저건 또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랑 매일 호흡을 같이 하는 제 학생들은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픽 웃었다 금방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동료 교수들 중에 몇 명은 끄떡끄떡할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를 진짜 쉬운 네 살짜리 어떤 2미터도 안 되는 작은 어떤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주 자체다. 소우주다.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가 이제 새롭게 결정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다기보다는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뭐 제가 큰 소리 내서 뭐라고 할것 같진 않고 아저씨 독설이 좀 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격에 따라 이 독설가들이 있죠. 독설가라는 것 의미는 이제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나 보네요. 칼 세건이 독설가라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도 좋고 저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에 따라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도 많은 증거가 쌓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희는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 이제 보니 정말 내가 틀렸구나. 인정이 아주 쉽죠. 그러고는 새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 그다음 날부터는 이 새로운 발견에 따라서 새로운 과학을 하기도 하고, 보통의 과학자가 아닌 칼 세이건은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일목요연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일관성 있게 자기 주장을 이제 펼치죠. 제가 볼 때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제가 감히 표현을 하자면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사상의 세계를 이제 세우거든요. 이거는 주로 이제 과학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 weakest link, 정확하지 않은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재밌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좀 이 아저씨 너무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만나면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뭐 제 얘기를 듣고는 생각을 1도 바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저씨 좀 너무 간 느낌입니다. 과학자시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책은 이런 저는 과학책을 별로 안 읽는 편이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천문 관련된 책은 그것도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네요. Lonely Hearts of the Cosmos라고 하는 책입니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onely Hearts of the Cosmos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데니스 오버바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쓴 책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자마자 이 책을 샀어요. 그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이때쯤. 근데 이 책이 왜 대단하고 좋은 책이냐면 20세기의 우주론에 관련된 역사,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우주론적 이해를 갖게 되었는가, 그 한 5-60년에 걸친, 한 1950년부터 1990년까지 한 40여 년에 걸친 인류의 대장정을 이 데니스 오버바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취재를 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데 이분이 혼자서 프리랜서 기자로서 젊은 날부터 자기가 천문학회를 하나씩 하나씩 다녀요. 아주 젊을 때부터. 그래갖고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죠. 못 알아들으면은 자꾸 귀찮게 해서 물어보고 캐묻고 해가지고 195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는지를 이 사람 기자의 시각으로 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생으로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읽기 이렇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읽은 우주에 관련된 책 중에 제가 존경하는 조셉 실크라든지 뭐 마틴 리드 같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쓴 책들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넘버원으로 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1990년도에 초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30년이나 지나서 뭐 암흑물질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오늘날 아주 뜨거운 토픽이 되어 있는 암흑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얘기들은 좀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언제든지 제가 누구나 책을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늘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없습니다. 오늘 칼 세이건의 책에 대해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참 그 질문하고 아주 적절하네요. 왜냐하면 칼 세이건이야말로 대표적인 천문학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천문학자들 중에 과학자들은 많아요. 대부분이 다 과학자들인데 천문학자들 중에 정말로 이제 문학까지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문명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이 칼 세이건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초신성의 후에 책을 썼더니 쓴 다음에 그 책을 미국에 지금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 차에 들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이메일로 저한테 답을 했는데 넌 이런 책을 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무슨 뜻인지 제가 그 의중을 알지는 못하지만 천문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완전한 과학으로서 천문학 말고도 조금 다른 이면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유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과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과학의 그런 또 비과학적인 면을 우리가 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 대부분 이제 70년대 과학자들이 알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1970년대까지는 우리가 특히 천문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별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했지만 별보다 더 큰 천체인 은하나 은하단 그리고 우주 자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우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담고 있는 우주라는 개념은 대부분 별 혹은 그거보다 작은 천체와 그거보다 작은 인간 간의 관계 이런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80년대부터 암흑물질을 포함해서 다양한 우주론적인 그런 발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우주론적 이해가 이 책에는 굉장히 부족하게 담겨져 있고요. 21세기에 가장 헤이데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필드가 은하 형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또 하나는 외계 행성에 관한 연구인데 70년대는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계 행성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기술될 수가 없었죠. 누군가 이 책에 대해 새로 만약에 뭐 두어 챕터를 더하고자 한다면 우주론적인 이해, 그리고 또 은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계 행성에 대한 우리의 오늘날의 탐사에 대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한 내용들을 현대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쓸 수 있는 과학자들은 무수히 많지만 칼 세이건과 같이 이렇게 달변으로 멋지게 글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코스모스는 어떤 밖에 펼쳐져 있는 개체가 아니고 저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스는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코스모스 전체에 존재하게 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코스모스가 없이는 나는 없을 것이고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없으면 코스모스도 없을 거예요. 이게 결코 이렇게 뗄 수 있는 종류예요. 마치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뭡니까? 라는 질문하고 비슷한데 이게 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 제가 얘기하는 나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뭐 철학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인간 이석영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거대한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